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한테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이제 몇 시간을 앞둔 4월 12일 저녁 여러분들, 이은영의 춤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공연 기획자이자 전문무용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장승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은영 선생하고는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고요. 또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고요. 또 대학원 시절에 첫 개인 공연을, 창작춤 공연을 할 때 기획도 도와주고 뒷바라지 일을 한 이후에 지난 2010년 또한 개인 공연을 할 때 또 사회를 봤던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이은영 선생은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 무용가입니다. 그동안에 서울과 부산에서 다양한 창작춤, 전통춤 공연을 했지만 오늘은 국립국악원에서 화요공감이라는 기획공연으로 185번째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부산예술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아마 제 학생들도 오신 것 같고요. 또 부산예고 출신들 또한 여러 지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그런 훈훈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태평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중부권 쪽에 경기도 화성제인청이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 예인을 양성하던 그런 기관인데요. 이 춤은 바로 그 화성제인청에 아주 춤의 재능이 많고 또한 발탈의 예능 보유자셨던 이동환 선생님이 남겨준 많은 춤의 유산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태평무입니다. 바로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데요. 내일 선거가 끝나면 정말 이 춤의 마음처럼 태평스러운 그런 날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강지혜 씨가 가운데에서 춤을 췄고요. 동서남북에는 박을 든 그런 궁녀들이 춤을 더해서 아주 화사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이 태평무이어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무대에서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무용학자들은 올해를 신무용 90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26년 3월 21일에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석정막이고요. 이시바쿠라는 일본 분이 와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춤을 추면서 바로 신무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최승희 시절을 거쳐서 이제 신무용의 종가라고 일컫는 경희대학교 무용학과에서 이 춤이 꽃을 피게 됩니다. 바로 그 춤의 대표적인 부채춤을 이은영 선생이 추게 되겠는데요. 이 춤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춤이 되겠고요. 군무로 되어서 정말 꽃물결이 일렁이는 지금 지천에 피어있는 봄꽃보다 더 화사한 그런 춤으로 1968년 올림픽에서 이 춤이 군무로 치어져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춤의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은영 선생의 홀춤으로 추게 되는데요. 아주 당이와 화사한 족두리와 함께 양손에 부채를 들고 추는 그런 목단꽃이 피어있는 춤이 되겠습니다. 이 춤을 추면서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김백봉, 김마래 선생님으로 이어지는 이 춤을 부산에서는 아마 이은영 선생이 이 춤을 아주 격조 있게 추어내리라 기대를 합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또 궁중 당위를 입고 추는 군무가 화사하게 펼쳐지는데요. 이 춤은 경희대학교 무용학부에 현재 재직 중인 윤미라 교수가 창작한 그리고 신전통춤으로 수상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향발무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춤은 양손에 작은 금속성 악기를 금부 타악기를 들고 추는데 서양의 캐스타나치와 같은데 그 소리와는 조금 더 다른 아주 가야금 사리 사이에 이 금속성 소리를 들으면 아마 봄의 서정을 더욱더 깨우는 그런 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파스텔톤에 정말 당위를 입은 무용수들이 서게 되는데요. 이 의상들은 우리나라 그야말로 복식사에 우뚝 서 있는 그레타리 선생님께서 직접
디자인을 하고 오늘도 내려오셔서 분장을 해주시고 또 소품들을 챙겨주고 이런 장인들이 오늘 함께하는 그런 의미 있는 무대입니다. 오늘 그리고 시종일관 좋은 음악은 펼쳐지고 있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무용 연주 음악은 이분들이 모든 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의 수조 춤전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들 또한 서울에서 펼쳐지고 있는 화무, 지무, 팔무전 이런 공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의 춤 반주 음악으로 무용수들의 아주 춤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음악들을 유인상 선생과 그리고 음악그룹 판에서 직접 서울에서 내려와서 음악 연주를 들려주어서 보는 음악에서 듣는 춤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들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 이은영 선생이 부산 예술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춤교육자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춤추는 그런 시간들이 참 짬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도 반주 선생님들하고 연습을 하면서 또 자신이 계속했던 춤이지만 바로 이 소극장 코앞에서 추어지는 춤들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넉넉한 마음과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성으로 됐던 부채춤 홀춤 이은영 선생 그리고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졸업생들 후배이자 제자들인 무용수들이 함께하는 향발무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Thank you.
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르신들이 보시면 참 곱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밤에 나른한 그런 서정을 일깨우고요. 또 꽃보다 더 화사한 그런 아름다운 무용수들 중에는 바로 부산예술고등학교 출신인 김은성 양이 있고요. 또 부산예술고등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맡고 있는 박소연 선생이 함께 춤을 췄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향발물을 거쳐서 이제 영남 지역의 또 다른 춤의 문화를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소리는 전라도요, 춤은 경상도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부산 지역 출신들이 전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한국 춤뿐만이 아니라 발레, 현대무용에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그야말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춤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도 함께하고 있고요. 또 부산에는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야루라든가 동네 학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춤들이 있지만 조금 경상 북도로 올라가면 또 다른 영남의 춤이 자리합니다. 바로 대구 지역인데요. 대구의 옛 지명이 바로 달구벌이 되겠습니다. 달구벌 입춤을 이제 다시 이은영 선생이 추게 되겠습니다. 이은영 선생은 오늘 바로 화요공감의 춤의 주제를 맥 그 뿌리에서 줄기까지라는 제목을 스스로 달았는데요. 어쩌면 신무용 90년의 춤의 역사와 함께 또한 군번에서 추어지던 이런 춤들을 또 추게 되고요. 또한 작고하신 고 학산 김덕명 선생님의 또 춤을 이제 마지막에 추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영남의 춤의 여러 가지 결, 빛깔 이런 것들과 함께 흥과 신명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에 매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달구벌 입춤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춤이기도 하고요. 이 춤의 유산들이 조금 더 많은 무대에서 추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전라도에서 태생을 해서 판소리에도 명인이셨던 박지홍이라는 명인이 대구 지역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곳이 바로 달성 권번이었습니다. 그 권번에서 아주 큰 나무에 제자를 길러내셨는데요. 두 분이 대표되는데 고 최희선 선생님과 지금 무형문화재 대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권명화 선생님의 두 분에 의해서 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달구벌 입춤은 바로 그 최희선 선생님의 춤인데요. 지금은 경희대학교 윤미라 교수님이
달구벌 입춘 보존회를 결성해서 이은영 선생이 또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은영 선생한테도 개인적으로는 이 춤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부산에서 좀 더 많이 추라고 아까 또 리허설 끝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현장 반주가 늘 있어야지 또 이루어지는 춤이기 때문에 아마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춤이기도 합니다. 이 춤은 바로 수건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다소곳한 대구 지역의 소박한 여성미를 드러내고 후반부에는 흥겨운 소고놀이까지 이어집니다. 이 춤 보시면 아 우리 춤이 저렇게 정말 흥과 또 이런 여유를 뛰어넘어서 여성들이 즐기는 그런 신명가지를 골고루 스며드는 10여 분 되는 춤이지만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는 그런 춤이 되겠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곤본에서 추었던 춤이 이제 무대에 양식화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전통춤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또 한 명의 아까 소개드렸던 명인 권명화 선생님류의 바라춤이 되겠습니다. 바라춤은 불교 영산제에서 꼭 추어지는 그런 춤입니다. 이 춤은 불교적인 색채로 시작을 하지만 후반부로 가면 권명화 선생님 특유의 무속적인 그러한 기원도 의식이 이 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춤은 아주 특별한 춤꾼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서울과 대구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아시아권에서 좋은 작품으로 세계 순회를 하고 있던 중견 안무가이자 무용가인 김용철 선생이 지난달에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선임이 되어서 굉장히 지금 바쁜 일상에도 오늘 특별 출연해서 이은영 선생님의 춤을 풍성하게 춤판을 열어가는데 오늘 출연자가 대부분 여성 출연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일점으로 김영철 선생의 바라춤이 선보이게 되겠습니다. 어쩌면 부산 지역에 내려와서 시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첫 인사를 들은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춤은 바로 신전통춤 장고춤으로 이어집니다. 이 춤 역시 7명의 고구려 벽화에서 나오는 여신들이 장고를 메고 추는 춤입니다. 그동안에 민요로 익히 들어왔던 장고춤을 가야금 선율에 얹은 장고춤으로 변주를 했습니다. 바로 이 춤 역시 윤미라 선생이 안무한 신전통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은영 선생이 추게 될 달구벌 입춤, 김용철 선생이 추게 될 바라춤, 아울러 경희대학교 윤미라 무용단의 장고춤까지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은영 선생님께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네, 이윤영의 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이 공연은 국립 부산 국악원의 화요 공감 기획 공연 185번째 무대입니다. 아, 매주 이렇게 다양한 우리 춤과 그리고 우리의 연주들을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은영 선생이 야심만만하게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그런 우리 춤 무대입니다. 아, 어쩌면 법고창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잘 어울리는 그런 오늘 저녁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요. 또한 그 새로움에 또한 예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보다 품격 있는 그리고 결고운 우리 춤들을 여러분들께 선보였습니다. 아, 장고춤 7명의 무용수 중에는 또 부산예술고등학교 졸업생인 양혜준 양이 또 선배들과 함께 또 이렇게 춤을 췄습니다. 아, 물론 또 양혜준 양의 또한 부모님도 객석 어딘가 있는 자리하고 계시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춤은 오래된 우리의 몸의 언어이고요. 또한 가무하게 나라답게 우리 대한민국의 유전자 중에는 아마
춤이라는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는 침을 뱉고도 춤을 뱉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춤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누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아, 그만큼 영남권에는 이렇게 소중한 춤의 자산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작품 보시면서 바로 우리의 이웃하고 있는 이곳 경남권의 양산 사찰악 춤을 통해서 이은영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이은영 선생은 경희대학교 무용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를 받았고요. 또한 김백봉 무용단, 김말의 춤타래 무용단, 그리고 윤미라 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990년, 99년이었던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무용제에서 아침에서 아침으로라는 작품에서 연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통춤이나 신무용뿐만이 아니라 창작춤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년 전에 이렇게 스승이신 남영애 선생님의 재직하셨던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지금은 재직하면서 또한 춤 교육자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리허설 끝나고 어느덧 마지막 작품을 추게 될 고 김덕명 선생님께서 지난해에 작고하시고 또한 고 최희 선생님도 이제 한 5년 돌아가신 지가 4, 5년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두 분의 스승이 가시고 오늘 선보였던 부채춤의 김백봉 선생님께서는 올해 9순을 맞이하셔서 생존해 계시고요. 또한 부산 지역에서 원로 무용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명자 선생님도 이은영 선생의 스승이고요. 또 이렇게 스승들이 굉장히 한 분, 두 분 이렇게 떠나시면서 지난해에 또 임해방 선생님께서도 작곡하시고 선배이셨던 그리고 스승이셨던 지영 선생님께서도 타계하시고 이렇게 많은 춤의 명인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이러한 것들을 소중하게 지켜가고 또한 새롭게 변주하고 또 현대인들의 감성에 맞는 춤을 선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마 오늘 무대를 마련한 이은영 선생의 숨은 속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양산 사찰악 춤은 김덕명 선생은 어릴 시절부터 이런 불가에서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재능이 많고요. 또한 끼가 넘치셔서 많은 작품들을 만드시고 직접 춤을 추셨습니다. 작곡하시기 전까지도 춤을 추셨고요. 이 춤은 글쎄요 동네 학춤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고요. 스스로 춤꾼이 그야말로 학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인간의 비상의지가 학춤으로 있다면 서구에서는 백조의 호수라든가 이런 새해를 통해서 그리고 학을 통해서 아마 그야말로 인간이 정말 날고자 하는 그런 비상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홀홀 날고 싶어하는 의지와 그리고 사찰에서 추워졌던 아주 독특한 호흡이 들어가 있는 남성춤의 백미입니다. 이 춤 역시 한량무로 선생님께서 경남무용문화재 제3호로 지정이 되셨는데 이 춤은 무용문화재로 지정은 받질 못했지만 소중한 춤의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은영 선생, 신은주 선생 이런 분들이 그래도 추고 있는데요. 아마도 춤은 여성 남성을 뛰어넘어서 성별 구별 없이 췄을 때 춤에 또한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 춤을 어떻게 이은영 선생이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찬 2016년 봄 그리고 이어지는 남은 계절을 이어갈지 오늘 사찰악 춤을 통해서 또한 이은영 선생의 춤의 매력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조명감독님, 음향감독님 그리고 무대감독님 그리고 오늘 멋진 음악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유인상과 음악그룹 판에게도 여러분들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은영의 춤 맥 그 뿌리에서 줄기까지 일곱 번째 작품 마지막 무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춤의 그야말로 또 다른 정중동의 미학 그리고 우리 춤의 품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은영 선생님께 마지막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